양준일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의혹에 입을 열었습니다. 지난 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양준일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주장한 양준일 거짓말 루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. 가세현은 양준일이 첫 번째 부인과 몰래 낳은 딸이 고등학생이다라는 내용의 루머를 다루며 지난 22일에는 양준일의 전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. 그는 양준일과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으며 현재 아내가 양준일의 과거 결혼 사실을 모를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에 가세현은 양준일이 현재 아내도 대중도 속였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이에 23일 개인 채널에 내가 신사적이라고 해서 약하단 뜻은 아니다. 조용히 있는다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라며 짧은 친경을 보였던 양준일은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해 언급을 안타가 비디오스타에서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. 정말 질문이 딱 그거 두 개거든요. 네.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? 네. Yes. Yes. 애가 있나요? No.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양준일은 과거 내가 결혼을 했던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. 그걸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숨기는가. 그리고 현재 아내는 나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당연히 모든 걸 알고 있다라며 현 아내 역시 자신이 과거에 결혼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전 부인이라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나는 전 부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그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건 그녀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. 전처와의 애가 있다는 루머에 대해선 고등학생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. 전처가 재혼 후에 낳은 아이다. 내가 전처와 헤어진 게 2000년대다. 전처와 나 사이에 애가 있었더라면 최소 20살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양준일은 굳이 먼저 나서서 밝히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내 팬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라며 올 초부터 제기되어 온 거짓말 루머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방송 이후 양준일의 진솔하고 당당한 고백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루머 유포자 고소해라. 왜 양준일이 해명하듯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맨날 루머를 끌고 와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가세현 노답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